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육과정 A 1번부터 보도록 하시고요. 이제 뭐 재수업에서 늘 그렇게 하지만 저는 일단 해설을 띄워놓고 문제하고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출력해서 보시는 걸로. 왜냐하면 여기 제가 처음에는 막 문제 띄웠다가 답 띄웠다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도 정신이 없지만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더욱 좀 정신없어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근데 문제를 막 띄워야 될 때도 있거든요, 어떤 때는. 근데 그냥 이제 통일해서 문제는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그냥 말로 이렇게 보고요. 띄우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해설을 띄워놓고 너무 정신없으면 또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쌓이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실게요. 자, 근데 이제 작년 문제가 2019 개정 누리과정 문제가 아시다시피 그 고시문 달달 외워서 쓰는 문제가 난건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글쎄 이제 저거 좀 위험하긴 한데 나 같으면은 안 해오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솔직히. 예, 그거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외우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왜냐하면은 또 가로놓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 같으면 지금쯤 되면 또낼 것도 같아요. 그쵸? 그래서 외우지 마라 이러면은 못 하겠는데. 근데 이제 외우는 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시문을 좀 써보시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우도록 노력하다 보면 또 이제 그게 거의 외워는 지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나중에 이제 행실이 공부 방법 이런 것도 유튜브로 좀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 녹화를 하려면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준비할 게좀 있어서 제가 지금 이제 언제 녹화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선생님들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수박 겉핥기처럼 하고 고시문을 외우는 건안 된다. 그걸 좀 명심하시고요. 지금 고시문 문제가 해설서 문제가 몇개 나긴 했어요.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와 직결된 문제가 몇개 나긴 했지만 나머지 부분도 전부 2019 개정 누리과정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2차 문제는 완전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모르고선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해시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선생님들께서 아니 작년에 문제가 좀 특이했는데 일시적인 현상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과정 바뀌었어요. 그게 선생님들 유아들 교과서 없다고 너무 이렇게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과서가 바뀐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초등 같으면은 초등이나 중등 같으면은 교육과정 바뀌면서 교과서도 싹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교과서가 바뀌니까 옛날 교육 내용으로 출제해요 말아요 막 이런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유아들은 교과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교육과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교과서 보고 싹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침이 싹다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장은요, 유치원 현장들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옛날 사무새하고는 완전 달라요. 현장이 획기적으로 싹다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국가 교육과정대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임용 시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만 옛날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똑같으냐 하면은 초중등 선생님이 교과서 다 바뀌었는데 초등은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 이제 교육과정 또 바꾼다고 하고 있는데 교과서 싹다 바뀌었는데 옛날 교육과정 책 갖고 나는 애들 가리킬래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고3 선생님이 그죠? 고3 선생님이 애들 수능 봐야 되는데 얘들아 나는 옛날 책 갖고 공부할란다 이러면서 그거 가리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더구나 임용시험 보시는 선생님들이 이거 변화에 민감해야 되잖아요. 시험에 반영되니까. 근데 옛날 거 가지고 공부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만큼 새로 바뀐 교과서, 신교과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이거든요. 그게. 그거 입각해서 다시 시험 문제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4차 산업사회인데 뭐 옛날 아날로그식의 그런 그저 시험 문제를 기대하세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완전 첨단 디지털 시대에다가 4차 산업사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019 개정 누리과정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번이에요. 자, 여기 긴 지문이 있는데 1번에 1번 보시겠습니다.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기억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이 강조되는 이유를 A에서 찾았으시오 이랬는데 기억에 뭐 들어가야 돼요? 대강화 경향도 반영하고 교사의 기억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억 뭐죠? 자율성. 교사의 자율성이에요.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 교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우리 실행자료집, 뭐 이해자료집 해설서에 늘 얘기하고 있는 게 자율성과 책무성이에요. 자율성과 책무성. 자, 그러면 이제 자율성은 이번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다음엔 책무성 나올지도 모르죠, 그렇죠? 아니면 자율성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뭐 사라초가 이야기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 이런 거 다 외우셨지만은 지금은 우리 해시리에서는 자율성과 책무성 이 두 가지를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자율성은 이제 교육과정 대강화 경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교육 내용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융통성 있게 반영하고 교육 계획안, 수업 과정안 같은 것도 융통성 있게 작성하실 수 있고 막 아이들한테 맞게 선생님들이 다 운영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게 자율성이에요. 그렇죠? 책무성은 뭘까요? 그 평가도 자율화를 해놨어요. 이 자율성 때문에 평가도 막 딱 정해주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치원 생활기록부 양식도 다 바뀐 게 평가도 그냥 선생님들이 쭉 기술해서 쓰게 돼 있거든요. 책무성은 뭐예요? 책무성은 사실은 이제 책임성하고 비슷한 것이기도 하지만 책임성보다 더 강조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제 일반 행정 직원들도 책무성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 공무원들도 책무성이 있어요. 그 국가 공무원들의 책무성은 어떤 거냐면요. 자기가 막 국가 예산을 막 집행하잖아요. 세금을 집행을 해놓고 그거를 뭐 그러면 내 돈이 아니니까 막 손실 엄청 갖다 주고 이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원래 책무성이에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진다. 책임성보다 더 센 거예요. 자, 그 이 책무성, 교사의 책무성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교사용 지도서나 3호세 누리과정에서는 3세는 어떻게 하고 4세는 어떻게 하고 막 너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내 책임이 조금 덜했어요.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그쵸?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보고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그쵸? 평가도 하고 수업 내용도 자율적으로 구성해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이 교육이 통째로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책임지세요. 뭐 반성문 쓰세요. 심할 써라고 하죠. 뭐 그런 거 쓰세요. 사유서 쓰세요. 막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선생님이 자율성을 책임지기 위한 책무성의 내용으로 우리 실행자료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59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는 교사의 태도라고 되어 있어요. 실행자료집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자율성하고 책무성이에요. 책무성이 있어야 자율성이 의미가 있다. 우리 실행자료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율성, 책무성. 요 가장 중요한 교사의 덕목 중에 하나가 난 거예요. 지금 자율성. 자,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율성인데 지금 자율성을 쓰는 걸 안 물어보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A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A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아중심의, 여기 쭉 읽어보시면 유아중심의 배움을 실현하는데 교사의 교육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율성을 부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답은 이제 그렇게 쓰시면 돼요. 유아중심의 배움을 실현하는데 교사의 교육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요거 이제 찾아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획일적으로 뭔가를 정해주면은요, 이게 교육의 획일화가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전국 애들이 똑같이 놀고 똑같은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판에 이렇게 딱 맞지 않잖아요. 애들이 거기서 뭐 빗겨나는 애들도 많은데 애들이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예요. 누가 시키는 대로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다 보니까 우리는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책임성 있게 봐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얘네들한테 제일 잘 맞는 교육을 하는 게 진짜 바람직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레지오, 발도르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레지오 같은데, 발도르프 같은데 담임이 1년마다 바뀌지도 않아요. 한 3년, 5년씩 계속 같은 담임 해요.
유아도, 초등도, 중등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입시 이런 것도 선생님이 추천서 써주면 그 말을 100% 믿어가지고 굉장히 공신력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교사는 아이들을 잘하는 가장 전문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에게 자율성이 필요한 거죠. 자, 유아 중심의 배움을 실현하는데 교사의 교육적 판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육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의사가 치료할 때 수술 방법, 주사약 뭐 놓을지, 약은 뭐 쓸지 의사가 결정하잖아요. 의사 전문가니까, 그렇죠?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 전문가고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 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성이 중요한 이유는 유아 중심의 배움을 실현하는데 교사의 교육적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자율성과 책무성이 교사가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실현하는 교사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누리과정의 개정 배경이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놨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제일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교육과정으로서의 그런 추구하는 인간상이라든가, 인간상, 그 다음에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시하면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구성 체계를 딱 확립해서,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얘기를 딱 하는 거는 엄청난 자신감이면서 엄청난 유아교육 위상에, 그렇죠? 위상이 엄청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국가교육과정이라는 말은 공교육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공교육이 아니면 왜 국가교육과정을 가져요? 예를 들면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근데 제가 뭐 학원을 비하시키는 건 아닌데 그런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은 공교육이 아니잖아요. 사교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교육과정이 없어요. 옛날에 유치원은 국가교육과정이 없었거든요. 그 말은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하고 같았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국가교육과정 있죠.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막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국가교육,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의 구성체계를 가졌다는 얘기는 그 유아교육의 위상이 굉장히 막강해졌으니까 우린 좋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야, 너희들 유아교육 보장해줄게. 이거예요. 국가에서 돈 드리고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지원해줄게. 그 얘기입니다. 국가교육과정이라는 의미는요, 그게 이제 옛날에 초중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국가교육과정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냥 알아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귀족들만 학교 갔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후에 이제 세상이 좋아지면서 공교육 제도가 생기면서, 그래서 공교육 제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Great Equalizer라고 얘기해요. 위대한 평등화 장치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옛날에 유치원은 있는 집 애들만 다녔어요. 부잣집 애들만. 그렇죠? 근데 국가교육과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집 애들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죠?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보장하겠다는 얘기가 여기 국가 수준으로의 교육과정 구성 체계를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부수적으로, 그죠? 선생님들의 위상도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도 위상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초등학교는 대부분 다 공립학교들이고요. 공립학교들이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잖아요. 국립은 잘 없죠. 국립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그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서울대학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국립이고, 공립은 시도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공립이 대부분이죠. 공립이 대부분이고 호과다 사립이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도 호과다 사립이 있는데 초등은 좀 다르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사립은 선생님들의 신분이나 페이 체계가 어떻게 될까요? 신분은 물론 이제 사립학교 재단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공립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신분은 불안정할 수 있어요. 페이는 어떻게 될까요? 페이는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그래서 공립학교 선생님하고 사립학교 선생님하고 페이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사실은 국가 교육과정 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뭐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춰질 게 더 많이 있긴 한데 앞으로 갖추겠다는 선언이죠. 저런 것들은. 자, 국가 수준으로서의 교육과정 체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다섯 가지 추구하는 인간상도 제시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를 시켜놨어요. 초등학교 그 굉장히 막강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국가의 파워풀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유치원하고 연계시키겠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 중심, 놀이 중심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을 강조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교수자 중심에서 그죠? 지금은 이제 학습자 중심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즐겁게 배우는 교수 학습, 뭐 놀이, 흥미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놀이 중심 이거 우리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초등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놀이 중심 잘해야 되겠죠. 초등도 지금 놀이 중심 한다고 하고 있는데. 자, 그다음에 교육 과정의 대강화. 자, 이거는 뭡니까? 교육 과정의 대강화라고 하는 것은 슬리밍 다운 이런 뜻이에요. 슬리밍 다운, 대강화라는 것은 대충대충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용을 대폭 줄였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대폭 줄여줘야지 중고등학교도 내용 줄이고 있는데 지금 유아가 막 엄청 초등학교도 초등학교보다 더 배울 내용 많아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슬리밍 다운이에요. 대강화라는 것은. 자, 그래서 상세한 기준도 줄이고 그렇죠? 3, 4, 5세 이거 가르치세요. 이거 가르치세요 하면 부담되잖아요. 그걸 줄이고 교육 내용도 적정화했어요. 교육 내용도 확 줄였어요. 그게 대강화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서 선생님들의 자율성, 아이들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하게 된 거예요. 자, 내용을 간략화했어요. 59개 내용으로 줄이고, 그렇죠?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한 영역을 크게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자율성 시험이 났던 건데, 자, 자율성을 강조한 영역을 한번 예를 들어서 써보시오. 뭐 이런 문제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떠냐 하면은 교육계획안 형식과 방법의 자율화. 아, 2019 개정 누리과정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흥미 영역 구성과 운영 방식을 또 자율화하고 있죠. 예전엔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5개 영역 통합 방식도 다양화하고 평가도 자율화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자, 그리고 이제 현장의 자율성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1번에 2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번에 2번. 자, 동그라미 1번에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성격에 근거해서 B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B 한번 보시면은요. 근데 요거 이제 B 보시면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그다음에 기관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국가 수준의 공통성, 지역 수준의 그런 공통성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개인 수준, 학습자 수준의 그런 다양성까지 다 보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설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리과정 해설서에서는. 근데 여기 보면 이 교사가 얘기한 거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 기관 수준의 다양성까지만 나와 있고 학습자 수준의 뭐 개별성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답이 아닌 거고요.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답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잘못된 부분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 그다음에 여기 기관 수준의 다양성 여기까지 이제 답으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거를 고치면은 학급이나 개인 수준의 다양성 해설서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요걸 답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요거 답 맞고요. 해설서랑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는 이제 뭐냐하면 여기 이번 교육과정은 이번 박 교사가 얘기한 거 이번 교육과정으로 교사는 과다한 내용을 모두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면서 그 뒤에 말이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말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그죠? 과다한 내용을 모두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간략화된 내용을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과 연결해서 이해함으로써 요거 들어가 있어요. 그죠?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더 용이하게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이에 간략화된 내용을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과 연결해서 이해함으로써 요거 빠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위에 잘못된 거는 기관 수준의 다양성까지만 얘기를 했고 학생, 학급 수준의 다양성은 지금 이제 빠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그냥 교사가 가르쳐야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과다한 내용을 이렇게 줄여줬지만 교사가 가르쳐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설서에서는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니라 놀이를 통한 배움과 연결해서 선생님이 이해해야 된다. 이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여기 보시면 모두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교육과정을 더 용이하게 실천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애들이 경험하는 거고 놀이를 통한 배움이다. 이런 얘기는 표현은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을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학급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 요거 들어가야 되고요. 학급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 요거 들어가야 되는 것도 답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놀이를 통한 배움과 연결하여 이해한다. 뭐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볼수 있고요. 요 해당 내용은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개다 해설서에 딱 있는 대로 제가 여기 그대로 실어놨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니은에 해당하는 말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평가는 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계획한 계획안에 기반한 실행과 평가.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미리 계획한 계획안에 근거해서, 그렇죠? 미리 계획한 계획안에 기반한 평가 이렇게 되어 있죠. 기반한 평가, 실행과 평가 이렇게 되어 있죠. 실행과 평가 이렇게 되어 있죠. 미리 계획한 계획안에 기반한 실행과 평가. 요거 대신에 이제는 요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요게 아니고 이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속적인, 그죠? 이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속적인 이렇게 돼 있죠. 지속적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위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에는 지금 실행과 평가인데 미리 계획한 계획안에 기반한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러면 두 번, 여기 괄호는 대꾸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거랑 대꾸를 이루어야 되면 지속적인 뭐에 기반한 뭐 이렇게 답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앞에 지속적인도 있잖아요. 지속적인. 그쵸? 그래서 답을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많이 쓰시냐 하면 지속적인 놀이 지원 계획 이렇게만 쓰시는데 여기 사실은 중요한 게 관찰, 기록, 이런 거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쵸? 앞에도 보시면 미리 계획한 계획안에 기반한, 그쵸? 기반한 실행과 평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속적인 뭐에 근거한 놀이지원 계획인지 뭐 써야 될거 아니겠어요? 놀이지원 계획은 맞고요. 그렇죠? 관찰이나 기록에 근거한 지속적인 관찰,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는 거죠. 지속적인 놀이 관찰, 기록, 요거에 근거한 놀이지원 계획이어야 해요. 그죠? 놀이지원 계획을 선생님이 혼자서 책상에 앉아서 지속적으로 맨날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혼자서 나 놀이 이렇게 지원해야지 막 이렇게 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놀이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기록한 거, 그거에 근거해서 놀이 지원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해당 페이지 제가 여기 써놨어요. 그렇죠? 해설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40페이지하고 47페이지에 보시면은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하는 계획안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그냥 계획안이면 안 되고 아이들의 실제 경험한 놀이 내용과 그에 따른 교사의 놀이 지원 계획, 실제 경험한 놀이를 봐야 돼요. 놀이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거에도 유아가 실제 놀이한 내용을 적합한 방식으로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와 기록에 근거한 놀이 지원 계획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답이 되려면 놀이 지원 계획이 들어가야 하고 요거 꼭 들어가야 되고 관찰이나 기록, 지속적인 관찰이나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앞에 그 문제 바로 앞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리 계획한 계획안에 기반한 실행과 평가였다면 지금은 지속적인 뭐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에 기반해서 하라는 건지 그런 얘기가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실게요. 3번. 동그라미 1에 디귿에 근거해서 A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동그라미 2에 리을에 근거해서 B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동그라미래 디귿이 무엇입니까? 유아 주도적인 놀이와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운영 평가를 하고 리을엘은 유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아 평가를 했어요.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요거는 당연히 평가니까, 그렇죠? 우리가 유치원에 갔는데 당연히 평가해야 되겠죠? 평가는 크게 유아평가랑 여기 누리과정 운영평가랑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유아평가, 누리과정 운영평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실행자료집을 그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실행자료집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자, 유아평가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유아를 평가할 때는 개별 유아의 고유한 특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얘가 뭘 잘한다, 뭘 할 수 있다, 뭘 못한다 이런 특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이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위해서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답이 되려면 얘의 현재 상태, 고유한 특성, 현재 상태,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으로는 유아의 흥미와 관심, 놀이 선호, 뭐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고 수집한 선생님들이 놀이를 관찰하면서 수집한 내용들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유한 특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민성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모래 구덩이를 처음에 못 뛰어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능숙하게 뛰어넘을 줄을 알아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고유한 특성. 민성이는 구덩이를 능숙하게 뛰어넘을 수 있음. 플러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원래는 못 뛰어넘었는데 열심히 반복하더니 뛰어넘게 됨. 뭐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자료집에 근거해서 그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에 보시면 여기 그렇죠. 여기 2번 보시면 민성이는 모래 구덩이를 뛰어넘지 못했으나 능숙하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쓰셔도 되고 여기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게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변화된 측면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누리과정 운영평가. 누리과정 운영평가 역시 누리과정 운영평가를 하는 이유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이 잘 연계되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놀이, 일상생활 활동이 잘 연계되었는지. 그다음에 유치원에서 놀이를 통해서 통합적인 경험이 되고 있는지. 왜 이걸 볼까요? 유치원에서 이렇게 운영해야 되니까. 유치원에서 교육과정 운영할 때 아이들의 놀이를 막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만약에 좀 못하면 잘하게 이렇게 반성해갖고 잘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놀이 일상생활 활동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이 안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교사 중심으로 어떤 수업 딱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놀아라. 이거 연결이 전혀 안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제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연계되어야 되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록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하루 종일 아이들 놀이 따라다니면서 기록하고 이런 거 바탕으로 누리과정 운영 평가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설서에서 보면은요, 이 누리과정 운영 평가는 어떤 측면에 맞추어서 평가를 하라고 딱 되어 있냐면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해설서 읽을 때 이렇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놀이 시간을 충분히 운영했는지 요거 평가하라고 돼 있어요. 해설서 5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아 주도적인 놀이와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놀이 지원이 적절한지. 요거 세 개 평가하라고 돼 있어요. 놀이 시간을 충분히 운영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유아 주도적인 놀이와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 번째는 놀이 지원이 적절한지. 요거 세 개를 평가하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3번 문제 보시면은, 그쵸. 동그라미 1번에 디귿에 근거해서 A에 들어갈 내용. 디귿 보실까요? 유아 주도적인 놀이와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해설서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문제로 나온 거예요. 자, 평가를 세 가지 측면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놀이 시간을 충분히 운영했는지. 요거 하나, 첫째.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는 놀이시간 충분히 운영했는지는 일지에 나와있지도 않고 그거 평가하라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아 주도적인 놀이와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있는데 그거 갖고 평가를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놀이 지원이 적절했는지. 근데 여기 보면 지원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답을 어떻게 써야 돼요? 유아 주도적인 놀이와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맞춰서 답을 쓰셔야 되겠죠. 평가, 요거 갖고 평가, 이 측면을 평가하라고 딱 돼 있잖아요. 디귿에 근거해서, 그죠? 디귿에 근거해서 평가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운영 평가할 때는 놀이 시간을 충분히 운영했나?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 선생님이 막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놀이하면서 배우고 있나? 요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놀이 지원을 선생님이 적절하게 했나? 요거 이렇게 세 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세 개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놀이 일상생활 활동이 잘 연계됐는지, 그 다음에 통합적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지, 요걸 보기 위함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요 답을 보시면은, 답을 보시면, 자, 여기서, 유아가 주도적으로 지금 놀이하면서 배우고 있는지 그걸 써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알게 됐다는 거죠. 손으로 모래구덩이 파기 놀이를 하던 아이들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을 놀이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됐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행 여기 보시면은 유아들이 시작한 모래구덩이 파기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아용 삽을 제공했어요. 선생님은. 그죠? 제공했는데 유아들이 아, 삽이 더 편하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모래구덩이 파기 놀이를 하던 아이들은 삽이 더 편하다는 것을 놀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다.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뭘 지원했는지 쓰라는 얘기는 없지만 여기 누리 과정 일지에 보시면 나의 가온 누리반 일지에 보시면은 선생님이 삽을 제공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하기 위해서 삽을 제공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삽을 요청해서 삽을 적절하게 제공했다. 뭐 이렇게 삽을 제공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삽을 제공한 얘기도 이제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요거 들어가야 돼요. 요거 앞에. 얘네들이 스스로 알게 된 거 있잖아요. 요거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아 주도적인 놀이와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하면서 배우고 있는지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답으로 많이 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음 번호로 넘어갈게요. 2번부터는 1번 좀 오래 했습니다. 그렇죠? 자, 좀 쉬었다가 2번부터 보도록 하실게요.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